대구 경북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제2회 정재문 사회복지상 시상식이 매일신문사에서 개최됐습니다. 매일신문사와 시몬장학회가 공동 제정한 제2회 정재문 사회복지상 시상식이 19일 매일신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김현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주석 경북 행정부지사 등 많은 내빈들이 찾아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정재문 사회복지상은 경북 외관의 천주교 신자 자선 사업가이며 교육 공로자인 고 정재문 안드레아 선생을 기리는 동시에 대구 경북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은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남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어서 그 고마움을 끊임없이 표시할 것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 개선에 앞장서온 직장인 이현규 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구 지역 우수상에는 시각장애 산행봉사회인 시봉회와 김성진 씨, 경북 지역 우수상에는 권성호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어떻게 보면 기업복지 쪽에만 일을 해봤는데 다시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